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SNCA 유전자 강화 인자 변이를 연구한 내용의 Parkinson Associated SNCA Enhancer Variants Revealed by Open Chromatin in Mouse Dopamine Neurons 라는 제목의 연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우스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열린 크로마틴을 분석하여 파킨슨병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를 식별하고자 했습니다. 도파민 신경세포는 파킨슨병의 주요 특징인 중노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태아마우스 중노의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ETAC 시퀀싱을 통해 열린 크로마틴을 바탕으로 2,300개 이상의 잠재적 엔한셀을 분석했으며 이 중 일부는 파킨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변이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SNCA 유전자의 인트론 4에 위치한 엔한셀과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리포터 유전자 발현을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엔한셀 영역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변이가 있으며 이 변이는 파킨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이러한 변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인간 단백질 칩을 이용하여 DNA 결합 능력을 확인한 결과 특정 단백질이 이러한 변이에 의해 결합 능력이 변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비암호화 변이가 특정 세포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적 변이를 유발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단백질 칩은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파킨슨병의 유전적 요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와 같이 인간 단백질 칩을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